요거. 응? 요건 토종, 토종닭. 세 마리? 오글게. 토종. 요거 세, 그럼 몇 개? 여덟 개? 여덟 개. 그럼 요거, 아니, 그럼 그걸 하나 넣나? 이걸 하나 더 넣을까? 요건. 그 근달은 얼마예요? 요건 백봉 오글게. 네. 수탉 한 마리 넣어줘야지. 그거 안상 수탉이고 번역장이니까. 네. 그러면은 어떤 걸 수탉을 해야지 좋은 거야? 여기 수탉 하나 넣을게. 여기는 수탉 하나 넣어도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요거 쌍으로 넣은 거야 요거. 요거 쌍으로 해서 열 마리. 응? 아유 알아서 주셨겠지. 요건 오골개, 요거하고 같이 키우면 안 된대고. 이건 여기서 조제한 거라니까, 이거 두 포를 키우고 남은 산란개, 계란, 저거 해도 된대. 저거 두 포 해는 거야, 두 포 먹이래. 가져오네, 차. 사료, 요거. 아, 요거 두 포만 먹이고, 이제 일반 사료 먹여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 아. 나 실제로 시장에 없어. 시장엔 이런 사료가 없다. 10만 원만 차를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도 제가 다 먹을 때까지 두판을 먹이고 나머지 약간. 이제 없네. 뭐 사료도. 아 우리는 장날마다 오니까. 이게 좋겠다. 이게 물 넣은 거야. 이거. 이건 얼마야? 15,000원. 그래 이거 하나 사고. 그거 물그릇은 6,000원. 물그릇은 6,000원이고. 그냥 그 맨날 줄 거 없이 그냥 거기다 한번 버놓으면은 여기다 한번 놓고 먹는 대로 나오는 거야. 이거 음쓰면 또 여기다 부어줘. 알겠습니다. 누구 손님 오셨어요? 갖고 가서 3일이나 4일을 물을 비벼요. 처음에는 먹이다 이거야 이거를.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장마 같은 거 질 때도 3, 4일 먹이고 한 달에 한 번씩만 타줘. 그래 가자, 노란색 나게 타서 물 가자마자 일단 물로 같이 줘야 되겠냐. 가루를 넣고 그리고 물을 여기다가 부어 이렇게 다 하더. 그냥 수도꼭지에다 바르면 막 녹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 뒤집어라 이거지. 뒤집어. 오케바리. 물이 안 쏟아져요? 안 쏟아진다 이거지. 그럼 바로. 야, 요거는 어머 벌써 똥 싼다야. 오자마자 스트레스 받았나 보다. 오골개 세 마리, 토종닭 네 마리. 요거 조금 계량 토종닭 두 마리에 수탉 한 마리에서 11마리다. 수탉이 어떻게 이게 수탉인가? 벼슬이 큰 거 보니까 요게 수탉이네, 그지? 아우 벌써 오자마자 닭똥 냄새 난다, 똥 싸니까. 이거는 그냥 모이 주면 되는 거야? 아니 모이를 주면 되는데 요거 겉에 거 요거는 어리니까 요거는 빼고 이 다음에 크면 넣어주라 이거야 이거는. 뭐가 어려? 응? 이제 닭이 컸을 때는 뭐 여기 뭐 들어가니까 그럼 이거 해놔 볼까? 그냥? 그래. 먹는. 아주 어리니까는 먹기 망하다 이거. 그럼 먹기가 나쁘다 이거지 이게 모이가.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만 해주라 이거야. 요거 이제 나중에 쓰고 지금 요거 이제 요거 잘라서 복숭아 나무 자른 거를 닭 올라갈 걸 해줘야 되는데 이거. 엄마가 이거 톡까지 와서 아빠 다리 아프니까 엄마가 이거 잘라야 되겠다. 톡까지 와서 네가 한번 해볼래? 막내 아들이? 어떤 걸 자르는 거? 요건 나무 여기 요만침. 요만침 잘라야 돼.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높잖아. 톡 어딨어? 응 갖다 줄게. 조금 아니 거기 너무 높고 한 여기쯤. 그래 고기쯤 잘라봐. 고기쯤 잘라 그래. 응 내려놓고 잘라. 이렇게? 응 아니 익혀놓고 그렇게 하고 그냥 자를래? 잘 들지? 조금 해도 내 잡아줄까? 아니 됐어. 이거 익혀놓고 해야 되는 건데. 예. 살살해. 살살해. 야 이렇게 여기다 대고 해. 너무 조금 톱질을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아빠한테 톱질하는 거 배워라. 이렇게 자르는 거. 근데 이거보다 아까 조금만 톱이 더 잘 될 것 같아. 살랑살랑 자르는 거지. 톱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톱질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아까 조금만 톱이 난 더 잘 될 것 같다. 그걸로 해봐. 형은 그걸 이게 낫다. 그래? 형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아까 그걸로 잘랐어. 여기 한번 밟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르잖아 이렇게 살살. 근데 엄마는 저 조금만 톱이 더 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조금 요쪽으로다가 네. 해놓으면 어떠냐. 이걸 이런 거 자르는 건 잘라.
쳐줘, 가지. 가지는 싹 쳐줘야지, 이렇게. 이것도 자라는데? 응? 이것도 자라? 병아리? 아니. 복숭아? 나무. 아이, 이거는 저 닭 올라가라 짜리 만들어주는 거요. 다 올라가서 쉬라고. 괜히 찌르기나 하지? 그건 짤, 그거는 거기서 가는 가지라 자른 거야. 다 올라갈 자리 한 개 완성. 한 개는 그쪽 해주고. 조절을 해서 한 반 이상 정도 보나 봐. 잔뜩 보놓으면 이제 닭이 먹으면 이제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게. 됐어. 그렇죠? 어디다가 줘? 뚜껑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저 갖다 놔, 절로. 어디? 야, 사료 주자 먹는 거 봐라, 야. 어머나. 응? 응. 사료 주자 먹는다 와서. 뭐, 한 놈이 오니까, 이 큰 놈들이, 큰 놈이 확실히 잘 먹네. 응? 어우, 저 조그만 게 더 나이대기래. 저건 우리나라, 요 조그만 거는 진짜 토종닭. 아, 이게 얘네들 발이 이렇게 들어가서 먹어서 저걸 해줄까, 그냥? 아, 들어가서 생각놓고요. 그냥 내꺼에. 내리죠? 그냥 지들 잘 먹는 거니까. 작은 애들이 들어가서 먹네. 머리에 수컷은 뭐. 벼슬이 큰 거, 요게, 요거, 앞에 게 요거, 요게, 요게, 요게. 지금 요게 수탉이다. 아, 암탉이 안 낳았어? 암탉이 안 낳고 수탉이 있어야 유정란이 되는 거야. 너 다음 휴가 때 나오면 계란 먹을 수도 있겠다. 어? 겨울에 나올 거 같아. 겨울에 나오면 시컷 먹지. 계란 나오지, 이거. 추석 전부터 알 날 거래. 하루에 한 번씩 이거 낳나? 응. 알래? 응. 다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 이게 열 마리 열 마리지 열 마리가 열 마리가 나니까 일곱 여덟 개 낫지 하루에? 응. 근데 그러면 그 맨날 계란이나 먹고 사는 거지 뭐. 병아리도 나올 수 있잖아. 야 이거 야 이거 사료 갖고에 2만 원이지. 병아리 사온 게 이게 얼마치냐? 8만 원어치인가? 병아리 그 조그만 병아리. 아니 이제 지들이 이제 여기 이제 요거 저기 저거 되면 이제 봄쯤 되면 따뜻할 때 지가 품어. 지 스스로 품어서 해결해야지. 이제 그러면 21일 동안 부화시키면은 그래서 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거잖아. 응. 어? 잡아먹으면 되잖아. 네가 잡아먹을래? 살생중계 금일참에 닭은 못 잡아먹잖아. 우리가 잡아먹는 거 못하잖아. 어릴 때는 외할머니가 닭을 죽여놓으면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털 뽑는 거 했었어. 그러면 끓여줬어 엄마가. 외할머니가. 넓게 말고 깊이만 파. 그래. 봐봐. 지금 나 이거 된 거 아니야? 그들 먹고 아까 밟아. 저쪽으로 조금 더 와도 되겠다 이거. 이 시냇발을 신고 왔냐? 시냇발을 신고 왔으니. 타서 이렇게 타주고 이렇게 해서 휙 뒤집을 건데 지금 제가 여기에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못하니까 이제 휙 뒤집은 모습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아니 그거 뚜껑 밑에 거 해가지고 한번 받치고 그렇게 받치고 혹 뒤집어져 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갔다가 그러면 물 나오잖아. 이제 그물 먹을 거야. 이제 들고 가서 아, 닭장에 갔다가 나 야 물은 요 옆에다 놔줄까? 아니 바짝 붙여놓지 말고 조금 띄어놔야지. 고기쯤에 날 굳지 않게 요 정도 물만 나오면 이제 먹으면 물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동급수다. 가서 손 닦어. 이건 항생제. 이게 옮기고 나면 병 올까봐 며칠은 이거를 먹여야 된대. 닦으면 쟤네들이 땅을 벌써 파? 휘적거려? 인저 저기 벌써 닭장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는 가로돼서 나무 이제 송판 쪼가리를 이제 대주고 저 닭이 올라가게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야, 아주 아직 알 날 때는 모르니까 응? 알 저거는 아직 아이 알은 아직도 멀었대는데 알 날 건 나중에 해주고 이렇게만 아우 근사하네 아주 그냥 복숭아 나무로 아주 근사하게 해서 여기다 이제 저거만 해주면 땡. 응? 아직 물 왔어 물. 아, 이제 물 먹으러 왔다. 이제 한 놈이 오면 또 쫓아와. 물 한번 쳐다보잖아.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제 한 놈이 오면 이렇게 쪼르르 오는 거야. 야, 그것도 웃기네 또. 아유. 윤성이가 오면 이거 좋아하겠다. 아, 닭에서 냄새 되게 난다. 이거
저기 EM 사료에다가 EM을 섞어서 말려놨다 주면 이 닭냄새 이게 똥냄새랑 거랑 이게 하나도 안 난 거예요. 물 한 모금 넣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아이고 탁 쬐보고 물 한 모금 먹고 이것만 저것만 아주 저렇게 아주 저 훅을 파고 날려. 당신 취미 생겼네 또 이거 보는 게 없어. 없이 그렇게만 해놔도 돼. 못해 못 열어 못 열어. 이만큼 해야 될 거 잘 못해. 저 오골개가 포도도거리고 어우 한 30cm 이상 날르는 거 보니까 저 나무에 올라가겠어. 나 진짜 이렇게 복숭아 나무를 반 요쪽 나무 반 자르고 저쪽으로 가서 여기도 한 반 조금 안 되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집을 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잘라놨죠. 여기도 두 놈이 올라가 있네. 올라가 있어. 응? 그러니까 갖고 먹은 나무 하나 주워다가 저렇게 딱 걸쳐 놓으니까 올라가서 놀이터도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잘 노네. 조그만 가지에도 올라가고 얘네들은 닭이 꼭 한 군데 모여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백구는 여기 위에만 와 있다고. 뭐. 나무 이렇게 홀싹 뛰어서 올라가고 거기서 쉬고 아이고 야 얘 토종닭도 안 들어가고도 쳐먹네. 쪼먹어 여기서도 저 안에 안 들어가고도 저러다가도 이제 언제 또 들어갈지 모르는 거지. 아유 요 놈이 더 크다. 요 놈이 죽고 요게 얘가 죽고 쟤가 더 커. 쟤가 더 크네 그지? 어이구 밀어내고 올라가는데 이놈들이. 이야 웃긴다. 아이고 시커네 오르락내리락 시커내겠다 얘네들. 밥 먹음 입에 물고 응 쪽쪽쪽쪽. 그래도 오늘은 하늘 한번 쳐다보고를 덜 한다 하긴 해네. 응? 쪽쪽쪽쪽쪽쪽 응? 쪽쪽 주댕이도 닦어? 어머 주댕이 청소도 해네? 응? 주댕이 청소도 해. 나무? 이거? 그렇지. 아니, 송탄에서 아니, 갖고 먹고 가져오려면 저쪽 농장에서 가져오려면 저 힘들지. 요 철망에다가 주댕이를 닦어. 그냥 그게 닦여 있더라고. 집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야 백구 걔네들이 일로 오라랜다고 일로 오나? 여기서 뭘 해야지? 그건 내비두고 얘네들을 모르고 들어가 이렇게. 야 올라간다 올라가. 오이 올라가 응? 아이고 마늘 저 마늘밭 진이겨 놓는다 아주. 야 올라가 거기서 쳐. 이제 맨 놈이 올라가면은 야, 올라가 가 올라가. 뭐 쟤는 바깥에까지 나갔잖아 쟤네들은. 구구구구구 옛날에는 구구구구 그러면 들어갔는데 이 새끼들이 아유 들어가. 저거 쟤 또 우리 배꼽 또 난리친다. 저거 아주. 너도 빨리 들어가. 응. 저쪽에 있는 저 세 마리가 남았는데. 구구구구구구구. 별로 들어가다. 그래. 이제 됐다. 올라가.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 네 집으로 올라가. 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 이제 됐어. 마지막 끝났어. 여행 잘했네. 바깥 여행.
저하고 놀아달라고 저희 질투해가지고 저래 아주 닭한 대만 가면 아유 저걸 저걸